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저번 시간에 쇼츠 영상은 잘 해보셨나요? 오늘은 이 쇼츠 영상을 보고, 아, 더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. 여기에 이렇게 링크, 원 글이, 원 저의 그 글을 이렇게 누르면, 원 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는 법을 배워볼게요. 단,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. 절대 다른 사람의 유튜버에 제 글을 링크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비매너 행동으로 그 유튜버가 저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. 저는 그걸 알수 없어요. 그냥 차단당하고 삭제당할 뿐이고, 그렇게 많이 차단을 당하면 제 유튜버 계정이 삭제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절대 다른 사람의 유튜버에 가가지고 나의 글을 홍보 목적으로 달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요. 내 글에 다른 사람에게 정보 전달을 해줄 목적으로만 내 유튜버 내 글에만 링크를 다셔야 돼요. 그럼 이제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고 보라사리 분갈이 영상을 만약에 링크를 단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이 영상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공유 보이시나요? 공유를 누르세요. 링크 복사를 하시면 링크 복사가 됐어요. 이제 내가 여기 보라색 별꽃이 피는 다른 거 분갈이 한 영상 있죠? 여기에 가가지고 달아볼게요. 여기 바로 보이시나요? 제가 그 링크 복사한 게 바로 이렇게 떠요. 이거를 누르세요. 그리고 엔터를 한번 치시고 여기 초록 수민 님 보랏살이 분갈이 영상 있어요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이렇게 쓸게요.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제 링크가 올라간 겁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 저희 신랑 거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계룡산과 뭐 등산하기 이런 영상이 있네요. 여기서 공유를 한번 누르고 링크 복사. 그리고 어제 제가 만든 요 산세베리 벌써 조회수가 36이 됐어요. 여기에다가 이거를 엔터 치시고 여기 계룡산 꼭대기 이렇게 쓸게요.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올라오죠. 여기서 점점점 누르시고 고정을 하시면 댓글이 뭐 200개, 300개 달렸을 때이 댓글이 맨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. 아셨죠? 이렇게 해서 고정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. 고정하면 이렇게 고정 핀이 뜹니다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정말 쉽죠?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내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가 다음 영상은 제가 그 아래 댓글에 고정해 놓을게요. 이렇게 하면은 링크를 한 다음에 고정.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저의 다른 영상을 찾아보기가 쉬워서 더 좋은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, 아, 이거 분갈이 한거 궁금하시죠? 제가 저번에 이거 분갈이 한 영상이 있는데 아래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타고 들어가서 봐주세요.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밑에다가 링크를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이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찾아서 보기가 쉽겠죠?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주의사항. 내 채널에 다른 사람이 악플을 달거나 이렇게 링크를 해놓으면 해당 그 사람은 이렇게 삭제나 신고를 할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신고당하거나 삭제당한 사람은 몰라요. 이거 숨기기 기능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신고나
숨기기 기능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채널에 차단까지 당할 수 있어요. 그렇게 차단을 많이 당하면 해당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거나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다른 남의 유튜버 채널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오늘은 그 댓글 링크 다는 법을 한번 해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